이틀 위해서 오늘 연습하세요. 와우, 근데 무지하게 많이 했네. 어, 매우 칭찬합니다. 이 정도면 쓰기 연습 안 해도 뭐,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여러 개를 가르치면서 뭐냐고 묻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저것들은 뭔가요? 하고 묻고 싶으면, 이렇게,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래서 what의 뜻은 그렇죠.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Well, are는 원래는 무슨 뜻인데 자, 얘 무슨 동사니까 비동사니까 비동사는 are 말고 다른 것도 두 개 더 있죠. 뭐도 있어요? Is. 그렇죠. Is 하고 M? 그렇죠. 그래서 R is M, M is R, is M R 뭐 비동사라는데 애들은 뜻은 똑같고 다만 함께 사용하는 녀석이 다를 뿐이라 했어요. 무슨 뜻도 있고 있다. 무슨 뜻도 있고 있다.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이다일 수도 있고 있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하는 말이니까 묻는 말이죠. 묻는 말. 그래서 이 뜻이 뭐로 바뀌었다? 이 무엇이니? 도우의 뜻은? 네? 도우의 뜻은? 저것? 저것들이죠. 저것은 뭐예요? 저것. 대신이죠. 네?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네.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 네.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This. 무슨 뜻이길래? 이것? 그럼 이것들도 있겠죠? 이것들은 뭘까요? These죠. 만나본 적 있죠? These. 그래, 안 그래요? These 처음 봐요?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This.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는? These.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That. 무슨 뜻이길래? 저것. 그럼 멀리 있는 거 여러 개는? 저. 무슨 뜻이길래? 저것들. 그니까? 그래서 멀리 있는 거 여러 개가 뭔지 궁금해서 뭐라고 물어본다? 뭐라 더. 그니까? 그럼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가 뭔지 궁금할 때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라 했으니까? What are these? 멀리 있는 거 여러 개가 궁금하면? What are those?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가 궁금하면 What are these? 멀리 있는 거 한 개가 무엇인지 궁금하면 멀리 있는 거 한 개가 뭐 What are가 아니고 What is that? 왜 are가 아니고 is죠? 한 개니까 are는 여럿이랑 함께 쓰이는 게 많다 했죠? is는 함께랑 함께 쓰이는 뜻은 똑같지만 그래서 멀리 있는 거 한 개가 뭔지 궁금하면 What is that? 그럼 가까이 있는 거 한 개가 뭔지 궁금하면 가까이 있는 거 한 개가 무엇인지 궁금하면 What is it? What is it?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What is it? What is it? 저거 뭐예요? What is it? 저것들 뭐예요? What are the? 이것들 뭐예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니까, 네. 어쨌든, 저것들이 뭔지 물어봤더니, 저것들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가르쳐줍니다. They are kites. 오케이, they are kites야, they are kites야.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왜 kites가 아니고 kites 해야 돼요? 여러 개요. 그렇죠,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니까 또 무랑같이 써요. Are. Are 쓰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은 연들이에요.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연들이네. 연 처음 보냐? 처음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희 연 날려봤어? 기억이 가물가물 하고 있네. 오케이, 그 다음에 저것들은 뭔가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Okay, 그랬더니 They are blue. They
They are balloons. Balloons. 쓰기 어려운데 연습해야 되겠죠. 이런 거 딱 골라. 그렇죠. 그래서 공이 할 때 ball. 공처럼 생겼죠. 그다음에 우, balloon, zoo. 하면 되겠죠. 풍선들이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풍선들이에요.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네, 풍선 안에 뭐 있다? 공 있네요, 공. 이거 공이라는 거 알죠, 이거? 그죠? 네, 그래서 저것들은 뭐예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그것들은 카드들이에요. They are cards. They are cards. They are cards. 네, 그다음에 또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세트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계는 clock. clock. 그럼 시계가 여러 개 있으면 clocks. clocks. clock. clocks. clock. 그 다음에 풍선들은 balloons. balloons. b a l l o o n s. balloons. 그 다음에 kites. kites. k i t e s. kites. 그다음에 카드는 카드고 card C-A-R-D card 그다음에 balloon balloon 그다음 연 kite K-I-T-E cards cards 열어줄 때는 S를 쓰고 toy spelling은 T-O-Y 그렇지 장난감들 할 때는 S를 붙이면 되고 오케이, 장난감들? Toys. 양반댕이 불렀네, 바로 나오네. 오케이, 그럼 저것들? 멀리 있는데 여러 개? Those. Those. 나 멀리 있는데 여러 개? Those. 저것들은 책들이에요. Those are books. 오케이, 그 다음에 시계들? Clocks. Clocks. 선생님. 안녕하세요. 시험치 복해갑니다.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